승객 250명을 태우고 시카고에서 LA로 향하던 암트랙 열차가 미주리주를 통과하던 중에 건널목을 지나는 덤프트럭과 부딪히면서 열차가 선로 밖으로 탈선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럭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3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친 이번 사고, 구조대가 사다리를 세워 승객들을 구출합니다. 객차는 90도로 기울어져 아수라장입니다. 건널목엔 열차가 진입하는 걸 경고해주는 차단기가 없었습니다. 차단기가 없는 이 건널목에서는 과거에도 열차 사고가 있었던 가운데 경찰은 트럭이 선로에 왜 진입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하자 보이스카우트 대원들이 뛰어들어 덤프트럭 운전사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서는 등 용기 있는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서브웨이 매장에서 샌드위치에 마요네즈를 너무 많이 넣어 격분한 고객이 20대 여성 직원에게 총을 쏴 살해하고 또 한 명이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샌드위치 가게 주인인 윌리 글렌은 한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고 샌드위치가 만들어지는 방식에 만족하지 않았다며 너무 많은 마요네즈가 뿌려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 손님은 직원에게 마요네즈를 덜어달라거나 환불해달라고 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제 손님은 7달러짜리 샌드위치와 마요네즈 때문에 감옥에서 평생 보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총에 맞은 직원 2명은 샌드위치 가게에서 일한 지 불과 몇 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직원의 총격을 가한 30대 피의자는 현재 체포됐으며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둘도 없는 친구이자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정말로 더 열받게 생겼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낙태 폐기 결정에 화가 났다며 자신의 등짝을 손으로 살짝 친 남성이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 줄리아니는 뉴욕주 지사 공화당 경선에 출마한 아들의 유세에 함께하기 위해 스탠턴 아일랜드의 한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관계자들과 얘기를 주고받던 중 한 남성이 다가와 그의 등 뒤를 살짝 친 뒤 욕설과 함께 여자들을 죽이네 라고 말합니다. 이 남성은 39살의 마켓 직원 데니얼 길로 경찰은 바로 2급 폭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28살의 고령인 자신이 등짝 스매싱에 밀며 앞으로 넘어지기라도 했으면 목숨을 잃을 일이었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을 보면 줄리아니의 이런 주장이 무척 과장된 것임을 드러난 것입니다. 경찰도 가해자를 3급 폭행, 2급 희롱 혐의로 경범 기소 처리했습니다. 이에 독이 오른 줄리아니의 분노의 목소리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유기농 채소와 과일, 곡물 등을 이용해 간편식으로 만들어 급속 냉동한 뒤 이를 가정에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인기를 끌었던 데일리 하비스트의 식품이 리콜 조치와 함께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문제의 식품에 프랑스 렌틸콩이 들어간 것이 문제됐습니다. 식품을 먹고 난 뒤 배 안쪽을 찢는 강한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식품을 먹고 간기능 장애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담낭을 제거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며 이 식품을 먹었던 다른 사람들도 같은 증상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데일리 하비스트 측은 자체적으로 리콜 조치를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퀸즈 지역 대낮에 스쿠터를 탄 한 남성이 산보 중이던 남성의 반려견 한 마리를 들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토요일 오후 2시 30분경 일어났습니다. 당시 75세의 남성 칼로스 길이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한 남성이 다가와 칼로스 새끼 믹스견을 보고 귀엽다며 들어봐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칼로스는 이를 허락했고 이때 이 남성은 배를 들어 올리더니 스쿠터를 타고 도망갑니다. 경찰은 이 영상을 공개하며 용의자 수배에 나서고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미드로 나직은 배우 메리 마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61세입니다. 연예 매체 TMZ는 메리마라가 뉴욕 세인트 로렌스강에서 수영 도중 익사했다며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메리마라는 26일 아침 케이프 빈센트 마을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메리마라는 물속에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관계자들은 그녀가 언니의 집을 방문했으며 운동을 위해 강에 들어갔다고 전했고 조사 결과 살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시신은 부검될 예정입니다. 메리마라는 20편의 영화와 40편의 TV쇼에도 출연한 베테랑 배우로 한인들에게도 친숙한 미드 ER을 비롯해 NYPD 블루, 로앤오더, 로스트 등에 출연했습니다. 2003년 모나코 국제영화제 여우 조연상을 수상한